8년 전 무산됐던 월미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월미공원 정상에서 월미도까지 550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었다가 지난 2001년 개방된 해발 108m의 월미산입니다. 민간인이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울창한 수림이 형성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곳에 이른바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미 전망대 인근 광장에 높이 100m의 타워를 세우고 월미 은하레일 박물관역 근처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산 정상과 하부의 길이는 550m입니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은 213억 원 규모로 전액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월미 케이블카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9년 9월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월미 은하레일과 함께 인천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인구 증가로 인천시의 균형 발전이 도모되고 건설 단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월미 케이블카 사업은 8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일 사업성이 부족한 데다 자연 훼손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자연 훼손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자연 훼손을 가장 적게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과 통영을 비롯해 한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모두 12곳. 월미도에 추가로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또 다른 명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 브로드 뉴스 고대혁입니다.